부산에서 보았던 너는 어디 있을까? 본업은 이제 컨베이어라는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작곡가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를 할 수 있게 된 가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불러주시는 거는 가수 현대화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 2022년 6월 달에 부산이라는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를 하고 7월 달에 지인들과 이제 펜션 여행을 갑니다. 저녁에 이제 편의점에 물건을 좀 살 게 있어서 잠깐 이제 운전해서 나왔다가 야생동물을 피하면서 이제 제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요.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한 3m 정도 아래로 추락을 해서 사고를 나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는 지금 틈나는 대로 계속 하고요.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틈나는 대로 그냥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전화 받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계속 어떻게든 일어나 있어 보려고 하고 움직여 보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재활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재활 클리닉들이 많아서 그런 잘한다는 데가 있으면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사지도 재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가서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뭐 병원에서 뭐 수중 재활이라든지 그리고 뭐 무중력으로 할 수 있는 트레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겠소.